이 그림은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입니다. 이 그림을 잘 보면 이렇게 두루마리 글을 풀고 있습니다. 이 선비는 글풀이 선비입니다. 모든 경전이나 예언서 이런 것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 많은 종교들 모든 종교들에는 종교에는 예언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그 예언들을 풀어줍니다. 또 많은 예언가들이 있죠. 예언가들이 예언해놓은 그 예언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불선의 그큰 종교적 기둥에 모든 경전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상적 관념의 글, 지금 불경이나 모든 경전들이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아닙니다. 거기에는 참뜻이 있는데 그 뜻이 무슨 뜻인가 하는 것을 풀어주는 글풀이 선비가 와서 그 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통상적 관념의 글을 글풀이 선비는 세상의 임금과는 다른 가지로 푼다. 이렇게 다른 가지가 있죠. 이렇게 위로 뻗쳐 있죠. 그래, 하늘의 이치로다가 하늘에서 보고, 하늘에서 땅에 이제 새로운 세상을 펼치는데 그 세상에 맞게 모든 글들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지금 땅에 있는 윤리, 도덕, 상식은 하늘의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하늘의 이치에 맞게 다 풀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종, 공종, 선비가 근원적 공공의 근본이다. 그래서 이렇게 선비가 모든 예언서들을 풀어줍니다. 이것도 노스트라다무스가 그린 그림인데 이거 수레바퀴죠. 수레바퀴가 있고 여기에 모래시계가 있습니다. 여기 닭이 올라 앉아 있습니다. 수레바퀴에 닭이 올라 앉아 있고 한쪽에는 공작이죠. 이렇게 머리에 벼슬 단 공작. 공작이 이렇게 한쪽에는 수레바퀴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 하늘이 수레바퀴 핸들을 잡고선 돌리는데, 이제 닭과 공작이 이제 올라앉아 이 수레바퀴를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현재 세상은 폭력이 지배하고 있죠. 현재는 권력이, 폭력이 또 기성 종교들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자가 폭력의 사자가 개 임금을 앞세워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수레바퀴에서 이제 사자가 개 임금을 앞세워 운행하고 있는 것을 지배하고 있던 것을 이제 내려가고 수레바퀴에서 내려가고 이제 용이 이제 뱀이 용되는 승천하는 용이 수레바퀴에 올라 수레바퀴를 운행한다는 뜻입니다. 여기는 이게 보배가 있는데 여의주 보배 구슬이 있습니다. 이분이 보배를 걸어보고 있습니다. 즉, 이 말세에 추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추수의 역사를 하고 있는 이분. 이 보배 구슬을 걸어보는 이분은 바로 모든 종교에서 오슈를 한 분입니다. 여기 삼조고가 있는데 삼조고 임금이며 또 기독교, 불교 여러 종교들에서 오슈를 한 분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셔서 보배 말세의 추수의 알곡을 걸어보고 있습니다.
이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이 예언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이 그림도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인데, 이것은 이렇게 귀가 크죠. 여기 귀가 크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거북선 형상을 따서 이렇게 그려놓은 것인데, 거북선은 한반도를 뜻하죠. 이수신 장군이 거북선을 만들어서 임진왜란 때그 군함으로 썼죠. 그래서 한반도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거북선을 그린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귀가 크게 했는데, 이 귀를 크게 그린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이 별을 3개 그려서 38선에서 이루어지는 역사다 하고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긴 달이 있죠. 달. 5개의 별무늬가 있습니다. 요건 5개의 별무늬인데, 요거는 50진주를 뜻하는 것이죠. 이렇게 역학에서 50진주 5개, 50토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50토는 바로 38선에 마련되는 아리랑 동산 부지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랑 동산을 38 휴전선에 설립을 해서 그곳에서 펼치는 역사입니다. 이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 예언은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여기 뒤에는 자세히 보면은 이렇게 도깨비입니다. 도깨비 방망이가 있고 도깨비를 이렇게 그려놓았습니다. 바로 도깨비 같은 역사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불가사의한 역사가 펼쳐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는데, 이 복희여화도 그림입니다. 이 복희여화도 그림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게 꼬여 있는 나선형으로 꼬여 있는 이 뜻은 바로 DNA 이중 나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기 잣대를 들고 있는데, 이 잣대는 설계자다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이 DNA를 설계하신 분이 임하셔서 역사를 펼치는 것입니다. 이렇게 두 분. 이렇게 컴파스와 곱자가 있죠. 이거는 DNA 설계를 뜻하는 것입니다. 지구상의 모든 생명체들은 DNA가 있는데, 그 DNA는 다 설계된 것입니다. 과학적으로다가 생명공학 기술로 다 설계된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를 한 것이죠. 노스트라다모스의 그림과 격암 남사고 예언서에 나와 있는 글이 서로가 짝이 맞습니다. 이 격암 남사고 예언서에서 소두무족이 나오는데, 이 소두무족이 무엇인가 하는 그 뜻은 이 노스트라다모스에 나타나 있습니다. 격암 남사고 예언서를 보면은 종신자생, 새로운 것을 쫓는 사람은 산다 그렇습니다. 이 새로운 것을 이제 새로운 과학적 사고로다가 거듭내야 합니다. 옛날에 그 지식, 윤리, 도덕, 지식에 사로잡혀 있어서는 구원받지 못합니다. 새롭게 과학적 사고로다가 거듭나야 합니다. 사라자수, 죽이는 나, 사람은 누구냐? 지금 이 소두무족입니다. 이것이 머리는 작고 발은 없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칼을 소두무족을 겨누고 있는데, 이 소두무족은 모든 종교에서 옥휴로 한 예언될 그분입니다. 이렇게 예언된 그분이 오셔서 역사를 펼침에 있어 이렇게
칼로 겨누고 해치려는 사람이 누구냐 하고 묻는 것입니다. 이 소두무족이 구원주이며 미륵불이며 진인이며 정두령이며 곧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그리스도가 되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적은 바로 그 그리스도를 해치려 하는 사람이 바로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나를 사라자수 죽이는 나 사람은 누구냐 하고 이렇게 이분이 이제 이렇게 소도무적이 이제 묻는 것입니다. 이렇게 칼로 겨누고 있죠. 화라자수 살린다 나는 사람을 누구나 그렇습니다. 이렇게 모든 종교에서 우슈렘모는 오셔서 사람을 살리러 온 것입니다. 이 우주 삼라만상의 이치를 이제 그 진실을 모든 진실을 알려주고 이제 인류가 올바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 진리를 알려주러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진리를 깨닫고 삶의 길로 서로가 싸우고 전쟁을 일으켜서 서로가 죽는 그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도록 살리는 사람입니다. 사람을 살리러 온 것입니다. 삼인일석, 38선의 사람 하나, 말세에, 38선에서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조화수, 돕는다, 나는 누구나, 사인불인, 닮은 사람은 아닌 사람이다. 이렇게 사람 얼굴을 하겠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으로다가 오셔서 역사를 펼치는데, 그분은 사람을 닮았으나, 하늘에서 오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해야 자수, 해치는 나 사람이 누구냐? 사수 비수, 닮은 짐승은 아닌 짐승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소두무적, 이렇게 재림주를 해치는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치는 사람은 이렇게 짐승을 닮았는데 아닌 짐승이다 이런 뜻이 됩니다. 사람 형상을 하고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것이죠. 짐승의 그 일을 꾸미고 행하면서 사람 형상을 하고 짐승의 일을 꾸민다는 것입니다. 세인 난지 양백 진인 세인들은 어렵다 알기에 두 백으로 가는 사람을 그렇습니다. 이렇게 교감남사고예언서에서도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예언서에서는 종교에서는 두 분이 오신다고 되어 있죠. 기독교에서는 두 증인이 오신다고 되어 있고 불교에서는 쌍미륵불을 일컫고 있습니다. 또 증산상제님 종파에서는 서신사명, 수부사명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천택지인, 하늘이 뽑아가는 사람이다. 산풍지고, 38선의 풍류로 가는 곡식이다. 선인식묘 세인불견, 착한 사람의 밥, 헤아림을 세상 사람들은 아니 본다. 속인 불식, 풍속은 사람의 아닌 밥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풍속, 현재의 풍속, 지난 이 가르침들, 이제까지 우리가 상식으로다가 지금 알고 있는 것들, 종교의 가르침, 풍속의 가르침, 이런 가르침들은 이제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것을 쫓는 사람들은 이제 아닌 밥입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거북선. 한반도에서 역사를 펼친다 하고 해서 그 의미로다가 이렇게 거북선을 그려놓은 것입니다. 이게 귀가 큰게 그린 것은 예수 야자를 보면은 이렇게 귀가 있습니다. 이렇게. 귀자가 있고, 옆에 이렇게, 언덕부가 있는데,
이게 크다는 뜻이죠. 그래서 귀가 큰, 즉 예수님이 오셔서 역사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역사를 한반도에서 펼친다 하는 것을 의미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북선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오셔서 이렇게 하늘에서 오셔서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있습니다. 박달나무를 들고서는 이제 거짓된 자들을 세상의 악을 박달나무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 단군은 단군 임금을 한자로 보면 이것이 박달나무 임금입니다. 박달나무 임금이 내려오셔서 박달나무 임금이 세상의 악행들을 벌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 믿음의 목자 돌아왔다. 아침 조선에 박달나무 임금으로. 그렇습니다. 모든 종교에서 이렇게 나타내고 있는 경전들에는 이렇게 감춘 뜻이 있습니다. 단군 임금이 오셔서 역사를, 이제 구원의 역사를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단군 임금은 곧 재림 예수가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바로 심판의 때입니다. 이렇게 하늘의 추수날, 이제 추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알곡 쭉정이 이제 천리를 날아갈 건물들을 추리기 위해서 추수의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풍구바람에 이제 다 이제 알곡 과라지 건물들을 한꺼번에 드립니다. 그래서 알곡 아닌 것은 이제 천리를 날아가고 알곡만 무겁게 이제 알곡의 곳간에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종교인들, 유대교 여호와의 증인, 알라신, 농부, 학자, 불자, 기독교, 신자, 아줌마, 통일교, 몰몬교, 모든 사람들, 이제, 이 추수의 역사에는 이렇게, 풍구바람에, 이제 알곡을 들이듯이 들여서 알곡을 추수하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것과의 화합을 이루는 조화, 알곡은 이렇습니다. 서로 다르다고 이질시하고 이단시하고 헐뜯고 모함해서는 안 됩니다. 서로 화합을 해야 합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하지 않는 비폭력, 그렇습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적 비폭력을 지켜야 합니다. 네 원수를 사랑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절대 따를 때 구원의 알곡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모든 것을 대가 없이 주고 싶은 마음, 사랑, 그렇습니다. 사랑이란 모든 것을 주고 싶은 마음입니다. 사랑하는 마음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우주의 의식으로 꽃피는 개화, 그렇습니다. 이제 이렇게 이때에 이 추수의 역사의 때에 말세 성군을 음해하거나 해치려 하는 자는 벙어리가 되거나 미쳐버리거나 급사를 맞게 됩니다. 이 말세의 역사의 때는 동료들에게 멍청이, 바보 같은 놈 하고만 저주를 하도 알곡으로 떨어질 수 없고 곤불 가라지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때에는 조심조심
착하게, 착하게 가야 합니다. 이렇게 역사를 함에 있어서 이제 18세의 육신으로 살아서 18세의 육신으로다가 살아서 늙지 않고 병들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영생의 자격에 들고 싶은 사람은 이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자신의 이름을 등록해야 합니다. 자신의 이름을 창조주 아버지께 드릴 천자의 생명록에 등록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아래의 가르침을 따라야 합니다. 사람들의 사고체계는 천태만별로 각각이 다 다릅니다. A부터 Z까지 극과 극을 이루는 같은 대상을 놓고선도 전혀 상반된 생각을 나타내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렇게 사람들은 서로의 견해가 다른 상황에서 서로의 다툼을 일으키지 않는 방법은 서로의 생각을 존중해주는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흑백논리로 다툴 것이 아니라 칼라가 아름다운 이치로서 서로 다른 것을 즐기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켜야 할 말씀의 잣대 10가지를 말합니다. 이것으로 새 시대의 창조주의 가르침으로 하십시오. 첫째가 비폭력입니다. 폭력은 그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는 것입니다. 모든 폭력은 아닙니다. 폭력의 일말에 예외를 두면 모든 폭력이 정당화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폭력은 예외가 없습니다. 모든 폭력은 다 악입니다. 두 번째, 선택적 자유. 자신의 위치성에 맞는 자유를 누린다. 손의 세포가 두뇌의 세포를 대신할 수 없는 이치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능력대로 자유를 누려야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자유를 누린다는 것은 공평성에 맞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현재 지금 투표제도, 선거제도가 국민투표제도를 실행하고 있는데 이 국민투표제도는 옳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지성의 차이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지성의 차이가 있는데 지성이 얕은 사람이나 높은 사람이나 똑같이 한 표를 행사해서는 안 됩니다. 지성이 높고 판단력이 뛰어난 사람들은 그 많은 능력을 쥐어줘야 하고, 지성이 없는 사람들은 그런 중대한 결정권에서 배제돼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선택적 자유를 누려야 하는 것입니다. 천재 정치, 인류의 의식에 의한 권력 없는 인도주의 정책을 따른다. 그렇습니다. 이제 권력이 아닌 이제 세상 만사를 아는 인도자가 인도에 나가는 것을 따라야 합니다. 천재들에게 인류의 문제 해결의 결정권을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천재들이 문제 해결을 해야지 천재 아닌 둔재들이 준재들에게 맡기게 되면 인류를 잘못된 방향으로 이끌어가 큰 환난을 닥칠 수가 있습니다. 천재들에게 인류의 결정권을 맡겨야 합니다. 베풀모의 복지, 의식주, 교육, 의료의 복지는 사회의 절대 복지입니다. 이 절대 복지를 이루어야지만이 사람들이 불안하지 않고, 미래가 불안하지 않고,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것입니다. 먹고 살 일이 급급하면 행복하지 않겠죠? 먹고 사는 일에는 사람들이 신경 쓰질 말아야 합니다. 그래야지 행복한 삶을 즐길 수 있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려는 마음, 사랑의 마음으로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사랑의 마음으로다가 표현해야 합니다. 자신의 인류의 의식을 상승시키는 발성명상, 감각명상, 의식교육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의식교육을 이제 받아야지만이 의식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지금의 현재의 교육제도 가지고는 사람들을 의식적으로 깨어나게 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말세 성군이 오셔서 하시는 그 교육을 받을 때 의식으로 깨어날 수 있습니다. 이 발성명상, 감각명상 아주 중요한 명상입니다. 의식 각성을 이룰 수 있는 명상이니 이 명상을 반드시 따라해야 합니다. 몽매함, 신비주의에서 벗어나는 과학적 사고를 합니다. 이 과학적 사고를 해야지만이 어리석음에서 깨어날 수 있습니다. 모든 이치를 과학적인 사고로다가 판단할 때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않습니다. 믿지 말고 지금은 믿지 말고 사리, 분별을 이해를 해야 할 때입니다. 여덟 번째, 서로 다른 것을 인정하고 존중하는 조화를 이룹니다. 그렇습니다. 서로 다른 것을 존중하고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전 세계가 오고감이 자유로운 국경 없는 인류 통일을 지향합니다. 그렇습니다. 전 세계가 이제 하나로 통일되어야 합니다. 인류 전체가 이제 하나로 통일돼서 형제 자매로 서로 돕고 서로 좋아하며 서로 사랑하고 즐기는 문화로 가야 합니다. 열 번째, 당신은 천작계, 당신의 주거를 제외한 전 재산의 50%와 월 수익의 10%를 천작계 드려야 합니다. 수익이 없는 사람은 매월 1만 원으로 합니다. 이렇게 이 10가지의 말씀의 잣대를 지키며 38선 자두의 아리랑 동산 설립 역사에 따라 이르러야 합니다. 인류는 아리랑 동산이 설립되고 10년이면은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노동 문제는 모든 노동을 모든 인간의 노동을 로봇 컴퓨터로다가 100%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노동을 로봇 컴퓨터로다가 하니까 사람이 노동을 하지 않으니까 돈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로봇들이 생산하는 물품은 공짜로 값없이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렇게 돈이 필요한 시기는 실질적으로다가 앞으로 몇 년 안 남았습니다. 돈이 필요 없는 세상이 됩니다. 이렇게 글풀이 선비가 글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글풀이 선비가 이 상수리나무는 핵구름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인류가 폭력으로 치달으면은 핵전쟁으로다가 멸망하게 됩니다. 지금의 핵전쟁은 지구상에 지금 핵이 엄청나게 많은데 핵전쟁이 발발되면은 인류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 쌍우공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쌍우공 시대는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 보병공 시대를 맞이해서 인류는 거듭나야 합니다. 보병공 시대는 아포칼립스 시대로서 아포칼립스 시대는 과학의 시대를 의미합니다. 이 과학의 시대에는 과학으로 인류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식량 문제, 에너지 문제, 인간의 노동 문제, 모든 문제들을 과학기술로 다 해결하고 낙원 세상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그림도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인데, 여기에는 이렇게 손이 있습니다. 손이 세 개가 있죠. 세 개의 손이 이렇게 두 개, 있습니다. 이것은 삼손이죠. 삼손. 삼손은 옛날에 그 고대 그 문헌에, 힘이 굉장히 센 장사가 있었죠. 그리고, 머리가 길게, 삼손이 머리가 길다 그랬죠. 그래서 머리를 자름으로 해서 힘을 잃었다고 하는데, 엄청난 그 장사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삼손의 역할을 하는 그런 분이 두 분이, 이렇게 삼손 두 분이 오셔서 역사를 펼친다는 뜻입니다. 이 삼손의 힘은 머리에서 나온다고 그러죠. 창조주 하나님의 하나님이 창조해 준 머리카락 수염을 무심코 자르는데 이는 창조주를 모독하는 행위입니다. 창조주가 필요해서 만들어 준 것을 그렇게 무심코 자라버리면은 그 기능을 다 할 수 없겠죠. 사람의 나 있는 모든 그 기관들은 다 필요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 머리, 두상에 나는 이런 수염이나 머리는, 우리가 이 휴대폰, 핸드폰으로 따지면 마치 안테나와 같은 역할입니다. 이 우주에 있는 파동, 이 창조적 파동을 수신하는 안테나입니다. 그래서 두상에 나는 이 머리는, 이 창조성을 수신하는 안테나입니다. 우리가 그 유명한 아주 그 과학자들이나 예술가들을 보면은 머리가 길고 수염도 기르고 그러신 분들이 많죠. 바로 이 수염이나 머리를 통해서 이 창조성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두상에 나는 털을 함부로 잘라서는 안 됩니다. 격암 남서고 연세에 사람 짐승 같으나 짐승이 아니다 그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이 이렇게 거짓 교주가 있습니다. 거짓 종교에는 거짓 교주들이 있는데 그 교주들을 따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짓 교주 분별법 해가지고 분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폭력을 교사하는 교사자는 양의 탈을 쓴 늑대입니다. 이 폭력을 교사하는 교주는 하나님의 대리자가 아닙니다.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씀의 절대적 비폭력을 실천하는 사람이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칼의 깃발 높이 든 곳에서 달아나라. 당신의 교주가 폭력을 교사한다면 그는 신의 대리자가 아니다. 그 짐승을 그 자리에서 쫓아내라. 그렇습니다. 지금은 절대적 비폭력을 지켜야 할 때입니다. 노스트라다무스의 그림 예언입니다. 기존의 종교의 가르침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신도들, 지팡이의 존엄성이 불탄다. 지팡이가 이렇게 불타고 있습니다. 이제, 이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영혼, 죽은 사후에 존재하는 내가 있는 영혼은 없다는 것이 다 밝혀지게 됩니다. 영혼도 없고 윤회도 없는 죽은 사후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과학적으로 다 증명되게 됩니다. 그러므로 기성 종교의 가르침은 이제 그 존엄성이 훼손되게 됩니다. 예언서에 나와 있는 이런 진리들을 풀어드리니 이를 밝게 보시고 이 역사에 따라 이르시기 바랍니다. 이 추수의 역사의 알곡으로 떨어지는 것은 이 38선, 한반도의 38선 좌두에서 펼치는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 아리랑 동산 역사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이제 18세의 육신으로 늙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죽지도 않는 불사영생의 발열에 이르는 것입니다. 이를 밝게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